쿠드롱 선수와 해커 선수의 게임 중에서 쿠드롱 선수가 친 배치를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공이 노란 공이고요. 흰 공의 오른쪽을 얇게 쳐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쳤는데 흰 공이 장쿠션, 장쿠션 다음에 빨간 공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시방향 2팁 정도에 두께는 8분의 1 정도 얇은 두께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쳤을 때 이 정도를 향해서 들어와서 이 근처에 맞고 이렇게 가면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두께는 좋았는데 회전이 조금 모자랐네요. 회전을 2시 방향 2.5팁, 그리고 두께는 여전히 8분의 1의 얇은 두께 겨냥하겠습니다. 이건 짧다. 다시 2시 방향 2.5팁, 두께 8분의 1. 당구가 뭐라고.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쿠드롱 선수가 해커 선수한테 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배치를 연습해보므로 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의외로 빨간 공 이쪽 뒤돌리기도 지금 공이 살짝 미끄러운 상태라서 가능할 것 같고, 물론 이 방향 뒤돌리기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 방향으로 옆돌리기를 칠 수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공도 수비는 안 되겠네. 자, 그러면 0.5, 4.5, 5.5, 6의 조합으로 쳐야 되는 배치인데 수직에 가깝게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투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놓고 절반 두께 정도 맞춰서 여기까지 보내는 그런 당점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팁 2분의 1 마치되 당점 선택을 잘 한다. 이런 좀 전에 친 옆돌리기는 제가 참 잘 못 치는 옆돌리기인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옆돌리기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데 사실 여기로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수가 아주 없지 않는 이상은. 그랬을 때 뭐 30을 목표 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55 출발 20, 그러면 35니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노란 공 방향에서 빨간 공의 두께를 4분의 1 정도 쳤을 때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분의 1 두께라면 그러면 득점이 될 텐데, 그렇게 쳤을 때 빨간 공은 이쪽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0보다 짧으면 안 좋죠. 30보다 긴 것이 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전은 2팁, 10시 방향 2팁 선택하고 두께 4분의 1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이 배치는 쿠드롱 선수와 해커 선수와의 게임 배치, 쿠드롱 선수가 친 배치를 그대로 당구박사 앱, 스마트폰 앱에 수록한 배치고요. 당구박사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당구박사 검색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돌아오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되돌아오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되돌아오기는 위험하고, 앞돌리기 대회전을 쳐야 할 텐데 앞돌리기 대회전도 조심해서 쳐야 할 것이, 두께가 자칫 얇아지면 빨간 공이 단쿠션, 장쿠션하고 이 흰 공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해서 조금 두껍게 쳤을 때 단, 장, 장 맞고 돌아오는 내공과 여기 어디선가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얘를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로 맞춰서 이 방향으로 보내야, 여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보내야 키스 위험이 없는데, 이앞 돌리기를 두꺼운 두께로 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는 2분의 1 두께 쳤을 때 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키스 위험은 없는데,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면 되죠. 3.5 기울기로 들어가서 3.5칸 기울기로 나온다. 7칸 기울기다. 그러면 3팁 8분의 4 두께. 즉, 2분의 1 두께 치면 될 건데요. 그렇게 쳤을 때이 방향 쪽으로 노란 공이 와야 됩니다. 자, 3팁 2분의 1 두께 맞춰서 내몸 쪽으로 오게 하려면 출발하는 당점은 조금 아래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시 50분 두께 2분의 1 겨냥해서, 그런데, 여기서 키스가 있네요. 빠른 속도로 치다 보니까 분리각이 커지면서 빨간 공이 충분히 아래로 내려오질 못했는데, 그렇다면 9시 방향 3팁을 다운 스트로크로 쳐서 빨간 공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아, 이거야. 이거 쫑 때문에 뭘 못해 먹겠어. 3쿠션이 이렇게 뭐좀 칠라 그러면 키스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이 먼저 와서 여기서 키스가 나고, 2분의 1 치면 여기서 키스가 있고, 얇게 치면 재수 없으면 빨간 공이 흰공 때릴 수 있는데, 타기만 하면 그럴 걱정은 없다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8시 30분 8분의 3 두께 쳐보겠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신공과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 두께 8시 50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아슬아슬하게 빠지는데 이걸 감수하고 쳐야 될까요, 이거? 이 키스를 감수하고 쳐야 될까요? 방법은 제일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고수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달아줘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남의 말잘안 듣기 싫은데, 저는 쿠드롱, 브롬달, 뭐 산체스,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 배치만 가지고 연습하기 때문에 어설픈 동네 30점들 하는 얘기는 듣질 않는 편인데, 이 부분은 어설픈 고수님들의 의견이라도 귀담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리버스로 칠 수도 있는데, 리버스로 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원포인트 정도를 향해서 와야 회전 먹고 이렇게 득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리버스는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요 부근에서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리버스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실제로 그렇게 키스가 날 것인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이 키스를 알고 있는데, 여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가 목표 지점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조금 밀려 들어가야 득점되는 라인이 그려질 텐데, 그렇다는 거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약간 밀리는 현상을 일으키려면 당점은 9시보다 조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9시 10분 정도의 당점이고,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는 반드시 두꺼워야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9시 10분의 당점으로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쪽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향하는 방향은 비슷한데 여기서 키스가 있어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푸드롱 선수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일어나서 실패했네요. 나이 들면 당구가 제일 좋은 취미 활동인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먹지.
머리 굴리지, 핏대 안 세우지, 조용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방금.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다만 안 맞아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